지난해 4분기 화학 업종 실적이 시장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하셨던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연 올해 1분기는 화학 업종 되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화학 업계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4분기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러니까 좀 시장의 기대 이하입니다. 시장의 예. 기대 이하고 그러니까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이제 뭐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관심을 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실망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까 우리 서두에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지금 에틸렌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은 화학 제품들이 주력 제품이 에틸렌입니다. 에틸렌인데 이게 이제 석유를 갖고 와서 납사를 만들고 정유 공장에서 그 납사를 가지고 이제 분해를 하면 에틸렌이 나오는데 에틸렌이 지표되는 화학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에틸렌 제품이 바닥에서 찍고 딱 돌아섰어요. 흔히들 보면은 화학 제품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는데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려가면 또 구조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트레이드들이 중간에서 봤을 때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 완전히 이제 코로나에서 잠겨 있었기 때문에 기존 것들 것만 썼고 수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입을 시작하기 시작했으면 재고 확충 수요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나간 4분기보다는 지금 제품 가격이 반등을 시작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야, 그냥 반등한 거 아니냐. 그냥 반등하다가 또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화학 제품 추이를 보면 그런 것보다는 반등을 시작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특징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와서 굉장히 심각하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가총액하고 미국 기업하고 한국 화학 기업들 시가총액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게 미국의 이제 붉은색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 제가 예. 파란색이 이제 미국이고 이제 빨간색이 이제 한국 화학 기업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앵커님한테 이제 구두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뭐냐면 한번 얼굴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려보면은 예. 여태까지는 그 미국 화학 기업들이 보면은 미국보다는 중국의 화학 기업들이 이런 시가총액이 높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비슷한 기업끼리 비교하면 뭐냐면은 흔히들 보면은 중국 효과라는 게 뭐 예를 들면 2001년도부터 중국이 이제 WTO 가입을 하면서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단계에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예.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 효과가 커지면서 한국 화학 기업들이 매출액의 한 25%를 중국으로 수출을 하거든요. 중국으로 수출하니까 중국 효과가 훨씬 컸었죠. 근데 미국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제 서유럽을 수출하는데 예. 이게 흔히들 보면은 2% 정도 성장.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5% 정도.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5%에서 6%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중국 효과가 훨씬 컸었습니다. 훨씬 컸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보면은 이제 중국 쪽 때문에 이익이 더 많이 나오고 매출액이 더 많이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적절하게 또 반영 못하는 그런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기업들은 이제 꾸준히 한 2 내지 3% 성장하니까 꾸준히 올라갔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이번에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확 코로나 때문에 잠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원료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이나 서유럽으로 가는 물량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줄었어요. 가동률 자체를 보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동률이 10% 줄어버리니까 이게 물건이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품귀 현상이 벌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가 더 가동률을 높였겠죠. 예. 그러면서 웨스트레이크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한국의 화학 기업하고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데 이게 이익이 급증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흔히들 보면 뭐 1.5조 대 이익이 막 4조 대 영업이익으로 급증하다 보니까 푸른색이 급하게 치고 나갔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붉은색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이게
한국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잠그다 보니까 예. 행보하게 되고 오히려 이 2020년도보다 떨어진 가격들도 참 많아요. 시가총액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결국에는 이 에틸렌 등의 이 화학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이 결국에 화학주들의 이제 실적을 견인할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 또 말씀하신 게 이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인 것 같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앞에 그 에틸렌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에틸렌 가격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은 4분기 실적이 발표되니까 이렇게 실망하시는데 보면은 그게 그 앞에 있는 녹색 두 개가 이제 2020년 그러니까 2008년과 2020년대 한번 찍었던 그림인데 이때 보면 에틸렌 가격이 지금 이제 한 300불대에서 200불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다가 붉은색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번 축이 잡히니까 올라가는데 이때 보면은 2008년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8년도 때 보면은 그때 경기 부양을 그때 중국 같은 경우가 세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세게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에틸렌 가격이 한 1600불대까지 한 600불대에서 1600불대까지 그 수직으로 급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400불대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한 1300불대까지 그때 2020년에 보면은 우리 코로나 때 한참 그쵸. 하다가 이제 그 400불대였잖아요. 400불대였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이 오프닝하고 그다음 예. 미국도 오프닝하면서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1300불대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에틸렌 가격이 보면 지금 팍 튀었잖아요. 800불대에서 딱 튀은 게 보면 쭉 빠졌습니다. 한 1300불대까지 800불대가 쭉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화학 제품 가격들이 보면은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이제 재고 평가 손실도 나오고 레깅 효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실적은 에틸렌 제품 가격만 봐도 이게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게 느껴졌었어요. 예. 느껴졌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4분기 실적을 보고 그냥 뭐 있는 거라도 그냥 바닥에 있으면 때릴 거냐? 아니면은 지금 그런데 제품 가격 마지막 보시면 이거 툭 튀어 버렸잖아요. 예. 제품 가격 뚝 돌았었으니까 돌아선 에틸렌 제품 가격을 보고 관심을 가질 거냐 아니면 더 살 거냐 예.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실 건데 말씀드린 대로 화학 제품 가격은 한번 축이 잡히면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뭐 보시면 외부 환경이 보면은 중국이 오프닝을 해서 막 중국 그 쪽에 생산하고 소비가 막 늘어나는 게 지금 보이시잖아요. 예. 그럼 오히려 에틸렌 가격이 800불대에서 한 1300불대까지 쭉 바운딩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은 조금만 시간을 길게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화학주, 전통 화학주에 대해서 조금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닌겠는가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흔히들 보면은 그 배터리 체인이 참 강해요. 전기차 체인이. 예. 뭐 배터리 기업 안 하는 기업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알파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실적 예. 보시면은 느껴지실 겁니다. 보면은 예. 보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트 레이크 케미컬 영업이익이 보면은 푸른색이에요. 미국 기업은 파란색을 상징했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상징했는데 중국 쪽도 예. 유사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했는데 2020년에 보면은 웨스트 레이크는 지금 이제 4조 대까지 영업이익이 급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게 보면은 4조 대까지 영업이익 급증하면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그러니까 흔히들 화학 기업들 실적은 안 좋아라는 단어가 미국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이 전통 화학인데 그걸 예를 들면은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예.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고 주가도 사상 최대 수준에 넘어갔다가 조금 빠졌지만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하는 게 정답이고요. 예. 근데 이제 중국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중국 가동률 자체를 다 먹어버린 거죠. 한 10% 정도는 저희가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더 생산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때 했는데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4조 대 이익이 막 1조 대 떨어지고 우리나라 예. 전통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자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에틸렌 가격이 돌았었다는 거죠. 에틸렌 가격이 돌았었기 때문에 이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에틸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시장에서 확산되고 나서 이미 방송을 하면요. 주가가 이미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0, 40% 더 올라가 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에틸렌 가격이 움직였다, 상승 반전했다. 예. 그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예, 그러면 에틸렌 가격이 상승 반전을 한 거는 이제 주목해야 될 상황이고 또 이거 이외에 또 긍정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지금 순차적으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 뭐냐면은 흔히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화학 기업도 있지만은 태양광 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LG화학도 그렇지만 LG화학도 보면은 화학 기업이지만은 배터리라든지 양극재 그쵸.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이미 주가는 좀 먼저 상승 반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 화학주들은 이미 좀 많이 빠져버렸죠. 예. 빠져가지고 돼 있는데 근데 전통 화학주 중에서 아무도 안 하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배터리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뭐 예. 전지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이런 성장 산업까지 갖춰져 있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국발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향후 성장 산업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예. 빠르게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중국발 수요도 긍정적으로 하면서 네. 좀 괜찮게 보시는 기업. 네. 오늘 말씀하신 게 하나솔루션이나 LG화학을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국내 기업 중에서 어떤 화학 기업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광범위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냐면은 NCC 크래커 기준으로 보면은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을 제일 많이 생산한 우리나라 기업이 뭐냐면 예를 들면 LG화학입니다. LG화학인데 오히려 보면 또 LG화학은 조금 이렇게 그 배터리라든지 양극재 때문에 이미 상승 반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전통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화학 기업인데 또 순수한 화학 기업보다는 이런 배터리라든지 양극재를 장착하고 있는데 예. 못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다운스트림 화학까지 제가 볼 때 전개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NCC 크래커가 있죠. 예. 크래커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 다운스트림 화학 기업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화학 기업들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좀 이렇게 그 중국발 오프닝 때문에 제품 가격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걸 보고 이런 전통 화학주 중에서도 소외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조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조금만 더 시간을 좀 두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니까 지금 이제 부채 비율이 뭐 20%든지 30% 같이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은 4분기 적자라도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돌아서는 게 제품 가격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들어갈 수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기업은 제품 가격이 더 반등한 다음에 이게 확연히 좋아진 다음에 들어가도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예. 양극재, 뭐 음극재, 그다음 배터리 기업 중에서 이렇게 곽강을 받은 기업보다는 오히려 소외된 기업이들 있지 않습니까? 다운스트림 예. 기업들, 화학 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뭐 S-OIL도 그럴 수도 있죠. 예. SK 이노베이션, S-OIL, GS,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 쪽으로, 그다음 밑에 있는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한 1조에서 5천억짜리도 기업들도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도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화학이 그러니까 중국이 돌아선다는 걸 가정을 예. 하고 순환매 성격도 제가 볼 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게 밑에까지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어쨌든 이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고 뭐 에틸렌을 비롯한 이 화학 제품 가격이 이제 상승 전환을 하면서 기대되는 곳들 뭐 LG 화학 말씀해 주셨고 S-OIL이라든지 하나솔루션 이쪽을 좀 SK 이노베이션 예. SK 이노베이션까지 그러면 좀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괜찮을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죠. 지금입니다. 왜냐합니까? 이렇게 그 정말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타이밍이 좋은 게 탁 돌아섰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 2주, 3주, 4주만 가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가격에 따라서 올라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1분기에 좀 미미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2023년 말 하반기 2024년까지 화학은 예. 빠르게 올라가 버리고 그다음에 정상인 상태에서 쉬어버리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품까지 돌아섰을 때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은 지금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난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에틸렌 가격이 상승 반전을 하고 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는 화학주 눈여겨볼 필요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차홍성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